웬일이야? 축하하잖아. 아니야, 축하해. 백승조랑 결혼하다니. 넌 진짜 대박이다. 성공했어.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아, 아니야, 이따 보자. 네, 와주셔서 감사해요. 예쁘네. 나도. 좋다, 너라서. 응? 백승조가 나 아닌 너 선택해서 좋다고. 그래, 이런 남자라 내가 좋아하지. 그런 생각이 드네. 어렵다. 뭐 어려워. 백승조 여자 보는 눈 있네. 그런 뜻인데? 혜라야. 행복해야 돼. 나 샘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게. 어, 노력할게. 야, 노력하지 마. 나 너 노력한다 그러면 겁나. 오한이 끈기, 참을성. 거기다 오한이 노력까지 하면 다 죽었어. 그래. 축하해. 고마워. 이따 봐. 나 봐. 왔냐? 야, 백승조는 육수로 좋은가 보다. 입 찢어지겠네. 멋있다. 그럼. 니 조심해라. 한이가 내 보고만 봤겠지도 모르니까. 어? 막판에 내 한이 손잡고 뛰쳐나가는 수가 있다.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부터 우리 저 신랑 백승조 군과 신부 오한이 양의 시작한데 떨려? 응. 아이고, 괜히 또 실수하지 말고 반지를 놓친다든지 드레스 밟고 넘어진다든지. 야, 그런 소리 하지 마. 내가 결혼 축하 선물 줄까? 선물? 응, 뭔데? 보시는 바 지출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혼인 서약을 그 직접 이 당사자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작. 나 백승조는 신부 오한이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. 나 오한이는 신랑 백승조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. 여기 신부 아버지는
저 코올리게 때부터 친구입니다. 중학교 때까지 이 친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. 신세도 많이 졌죠. 그때도 그랬고 또 다시 만나서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 또 없을 거다 늘 생각했었는데 이 훌륭한 친구가 이제 사돈이 됐습니다. 친구야, 귀하게 키운 딸 허락해줘서 정말 고맙다.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을 돌아왔습니다. 결혼식 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던 거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달고 남은 국수 같이 먹으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던 거. 그리고 우리 한이 낳고 집사람은 웃고 나는 한이 안고 막 울고 그랬던 거. 그런 게 기억나더라고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아마도 서로 같이 겪은 일들이라 그런 것 같네요. 우리 장모님이 늘 노아의 달팽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웃는 얼굴로 가는 아이입니다. 혼자 애쓰는 게 항상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오늘부터는 저렇게 듬직하고 멋진 신랑이 같이 가주니까 가슴이 쫙 펴지면서 든든하네요. 성주 고맙다. 우리 한이랑 끝까지 같이 가줘. 반지 교환 순서입니다. 네. 자, 우리 저 신랑 신부 반지 교환해 주시죠. 백승조, 사실은 나 많이 좋아했으면서 그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. 뭘? 뭐라는 거야? 두 번째 키스 빗속에서가 아니라 펜션에서였지? 자고 있는데 치사하게. 그랬으면서 내숭은?